자, 1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캐피시드만의 회로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우선 알만의 회로. 엘만의 회로. 시만의 회로. 알만의 회로는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입니다. 주로 작용하는 법칙은 옴의 법칙입니다.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즉, I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비례하는 동위상입니다. 복합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허수부가 0이 됩니다. 회로 안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P 꼴 I 자승 R 또는 P 꼴 R분의 V 제곱인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열 에너지를 칼로리로 나타내면 0.24의 I 자승 RT입니다. 그 다음 줄로 나타내면 P 곱하기 T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시험장에 간다면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젠 두 번 다시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9월 10월 10월 11월 시험장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들어주십시오. 알만의 회로는 전압전류가 동위상이고 I는 R분의 V이고 임피던스 Z의 허수부를 0으로 만들고 이걸 열 에너지 와트로 표현하면 예입니다. 칼로리로 표현하면 예고 줄로 표현하면 예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줄의 단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초 동안 생산된 전력을 와트 아워, 와트 세크라 한다. 그게 바로 줄입니다. 자, L만의 회로입니다. 이거는 I가 야가 JXL입니다. JXL분의 전압부이면 XL분의 V에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집니다. 치상회로입니다. 전류가 뒤지는 회로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자승 줄이 자기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저항에서는 열 에너지가 축적되는 줄의 법칙인데 인덕턴스에서는 주로 페르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또 Li 꼴 M파이 Li 꼴 엠파이. 시만의 회로입니다. 전류 I는 용량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XC의 V입니다. XC의 V 플러스 90도입니다. 오메가 C분의 1의 V 오메가 CV 플러스 90도.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진상회로입니다. 앞선회로다. 그러면 얘와 얘는 위상차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JX세르고 하나는 마이너스 JX시면 이 위상차는 180도 위상차가 생깁니다. 1번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전압과 전류는 동일 주파수다. 맞습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맞습니다. 3번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의 비는 1이다. 성호, 맞냐? 틀리지? 그럼 답이 뭘까?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의 비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V는 I 곱하기 XC고 I는 XC분의 V입니다. 전압과 전류는 XC 용량성 리액턴스의 비입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은 여기에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2분의 1의 CV 자선 또는 2분의 1의 QV 또는 20분의 Q제곱. 축적 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는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기타, 한전, 오지선다형 중에서 보기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면 1번만에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원리형 문제에 속합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난이도 중급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전압이 2의 4인 2t 플러스 6분의 파이 R과 L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순시전류 IAT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순시전류를 찾아라. 순시전류라는 개념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류입니다. 그렇다면 전압도 순시값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기는 전압은 이미 순시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의 실효값을 묻는다면 전압도 루트 2분의 2인 실효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2가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으로 계산하면 루트 2분의 2가 되죠. 근데 이건 순시값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2의 4인에 2t 플러스 6분의 파이 저항이 2가 있고 1헨리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묻다. 전류 I의 t는 임피던스 ZT의 전압 2의 t입니다. 전류 I의 T 순식값을 찾기 위해서 전압은 나와 있고 임피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과 인덕턴스 헨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J 오메가 L입니다. J의 오메가는 얼마예요? 순식값에서 전압의 순식값에서 오메가가 2, L은 1 헨리. J의 2입니다. 아, 저항이 2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J2옴이면 결과 2 플러스 J2가 되고 전압은 그대로 2의 4인에 2T에 플러스 6분의 파이. 이게 무슨 값이에요? 임피던스의 직각좌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손실값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2루트 2의 위상각 몇 도? 45도, 4분의 파이입니다. 직각좌표를 뭐로 고쳐줘야 돼요? 극좌표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2루트 2의 2의 4인의 2t 플러스 6분의 파이에
밑에 있는 위상각이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루트 2분의 1하고 루트 2가 약분되고 결과 뭐 남습니까? 루트 2분의 1에 사인에 몇 t? 2t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이런 값으로 주어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중급 문제로 역시 기본 공채에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